오늘은 어떤 컨텐츠를 할까? 왜 내가 나 로카네 리발? 어떤 컨텐츠? 현수? 현수 웬일이지? 아이고, 현수 씨, 이게 누구십니까? 장사한다고? 무슨 장사? 떡볶이? 현수 떡. 잘 어울린다. 야, 근데 이 장사라는 게 맛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운도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 나처럼. 나? 해산문. 네, 안녕하세요, 곰팡이 여러분. 헌터 팡이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방금 현수가 저한테 소스를 줬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해삼 떡볶이!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터 팡! 하면은 해삼운이 엄청나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독오독한 해삼과 쫄깃쫄깃한 떡볶이를 한번 같이 해보면은 과연 어떤 맛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사실 해삼은 보통 생으로 먹잖아요. 근데 해삼을 뜨거운 떡볶이 국물에 한번 절여보면은 과연 또 어떻게 변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바로 해루질하러 가야겠죠. 같이 가요. 렛츠 고. 여보세요? 현수야. 아니 고맙다. 그 아주머니 잘 계시지? 자, 여러분, 오늘 헌터팡에 해삼운을 제대로 진가를 보여줄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바로 해삼 러퍼 기쉐기를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해삼을 모조리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꼭 이런 거 있어요. 평소에는 많이 보이는데 뭐를 잡으러 왔다 그때 항상 안 보여 리발. 하지만 해삼은 요새 해루질 하면서 무조건 한 번은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무조건 볼 수 있을 거예요. 뽀찌 산채 잘 가. 야야야, 가라앉아. 뽀찌 뒤졌다. 집게를 오늘 사용할게요. 라상라상. 바로 첫 번째 잡았다. 룬소쉐기 버려. 자, 일단 발로 뒤져볼게요. 일단 발로 뒤져도 괜찮은 게 해삼은 어차피 론나 느리기 때문에 돌 이렇게 걷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멍청한 새끼. 저 뭐야? 론나 해삼 같은 길쭉한 돌 새끼 버려. 야, 물 튀지 마. 자, 해삼이 돌 아래에 있는 경우도 있고 돌 밑에 있는 경우도 있고 돌 옆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있는데 걔가 그냥 돌을 론나 다 들어본 수밖에 없어요. 으차, 이 돌이다. 없네 리발. 발견했다. 보이세요? 물살 때문에 안 보이죠? 그럼 꺼내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렁커렁. 자, 여러분 바로 오줌 찐. 다 샀니? 땡큐. 자, 해삼 한 마리. 안녕하세요. 잡았어요? 그냥 해삼 한 마리 잡았어요. 여기가 해삼이 있는 게라서 나눠. 해삼으로 얼마나 걸려요? 여러분, 경쟁 상대가 왔습니다. 저분이 저희 경쟁 상대입니다. 하지만 헌터팡의 해삼은 이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경쟁 구도로 가버렸네, 리버. 할머니 죄송합니다. 오늘 딱 세 마리만 잡았으면 좋겠다, 세 마리만. 자, 한 번 더 보자, 한 번 더 보자. 없어. 오늘 그래도 물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해삼을 보기에는 아주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가사리, 렛끼. 여기 불가사리 나랑 다는 너 처음 본다, 렛끼야. 물수제비, 집게 이용해서. 돌과 돌 사이에 이런 돌 느낌 아주 좋아요. 해삼이 딱 박혀있기에 좋은 돌이거든요. 예, 꺼져. 야, 이렇게 초반에 빨리 발견하면 나중에 잘 안 보이던데. 이거 보세요. 슬슬 안 보이기 시작한다니까. 해삼이 돌 밑에 있는 것보다 돌 옆에 꼽사리 끼듯이 박혀있던데. 이렇게 힘들게 돌을 들추지 말고 쭉 한번 둘러볼게요. 쭉 그냥 둘러보면 안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뭔지 알죠? 하객진. 자, 이 돌 느낌 좋습니다. 느낌 하나도 안 좋아. 잠깐만. 자, 물 안 좋니 혹시? 이야, 도가 내렸구나. 어휴, 얘기를 하지. 자, 이 돌 들어볼게요. 싹카키. 지렸다, 론나세다. 지렸다, 해삼 없다. 자, 이번엔 이 돌입니다. 니키. 그건 무릎인데? 라떼다, 또 없어? 야, 이 돌 크다. 이 돌 과연 사스케으로 들 수 있을지. 하기진. 없네, 리발. 해삼아. 해삼아, 어디니? 빨개지게 해줄게. 커컴버라. 자, 여러분, 커컴버은 해삼을 영어로 하면 커컴버이더라고요. 씨 커컴버, 보다. 커컴버를. 해삼을 보다. 지금 내가 해야 될 거. 와, 경쟁 상대십니다. 경쟁 상대. 일단 경력 저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희 한 30배 되실 것 같아요, 경력이. 뭐야 이렇게 이거. 얼마 전에 계속 봤던 렛끼구나. 너 거대한 렛끼. 여기서 해초 뜯어먹어? 안 되겠다. 집게 넣습니다. 손으로 갑니다, 리발. 이돌 느낌 싹이다. 보자. 싹 없다, 리발. 물이 이런 거리에서 보이지가 않아요. 와,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민첩성 좀 찍었구나, 새끼들아. 나왔다. 크다. 우와, 진짜 크다. 와. 우리. 오래 사네. 네가 오래 사. 내 호흡이 오래 가나 보자. 기력이야. 와, 길어요 여러분. 길어요. 진짜 길어요. 제 거보다 좀 짧은데. 고맙다 이랬기야. 킵. 한 마리만 더 잡자. 한 마리만. 해삼 잡는 꿀팁이 뭐냐면요, 벽 라인에 껴있거든요 이 군소 새끼 마냥. 배속 박혀있어라 너는. 자, 이 벽 라인에 따라가면서 거기에 있는 돌을 하나씩 들춰보시면 나옵니다. 헌터팡 이랬기. 이것도 큰 거 한 마리 잡더니 바로 자신감 붙어가지고 텐션 업되는 거 보소. 들어 이랬기야. 허리 망가져도 돼. 없다. 론나 지킬 뻔했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 홍합인데 지금 시절에 이 홍합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해요. 왜냐면 지금 이 정도 수온에 비브리오 폐혈증이 아니라 얘네들이 섭취하는 플랑크톤에서 독성이 얘네 체내에 쌓여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은 심하면 몸에 마비도 올 수도 있고요, 더 심하면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즘 보계류는 좀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꺼져라.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떤 변수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하세요. 와, 진짜 지식쩔어. 론나 카리스마 있어, 리발. 죄송해요. 그럼 이제 해삼 고갈된 것 같은데. 아니야, 큰 거 잡았을 때 그 텐션 그대로 유지하자. 뿌르뿌르뿌르 뿌르? 브레님 안녕하세요. 야, 이쪽은 너무 일렁인데?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죠? 안 보이셔서. 저도 답답해요. 화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돌 느낌 쨍하다.
불가사리 바로 있고. 그럼 너한테 분 좀 풀어야겠다. 물수제비 레이키야. 어따 어따가 씨. 아 성게 밟았어요. 성게 잠만. 야 안 떼진다. 붙었다 안 떼진다. 그럼 사스키. 사스키. 그래 이 사스키 레이키야. 사스키가 안 되지. 리킥으로 마무리. 아따가 로나다. 자 위에서 보자. 적을 못 봤을 때 항상 멀리서 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런 돌 밑에 들어가 있으면 이건 답이 없어요. 이건 들다가 허리 나가면 바로 러머니 대성통고. 와 저기 새들 날아간 거 보세요. 한 100마리 돼 보이는데 론나 맛있겠다. 두 마리로 종지부 찍을 수도 있겠다 오늘. 아 나는 한 달 동안 팡무이도 잡았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구라를 많이 치던 헌터팡은 포기했습니다 리발. 자 여러분 오늘 두 마리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라도 사실은 진짜 충분한 것 같아요. 맞아요 바로 포기해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라떼로 가자. 나상나상 레기들아. 아 한 마리 어디 있는 거야 리발.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삼을 잡아왔습니다. 원래 세 마리 잡으려 했는데 지금 두 마리만 잡은 상태인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물 쏘지 마. 야 물. 자 이렇게 두 마리를 잡았는데 한 마리는 통통하고 한 마리는 얇고 길어요. 저는 약간 굵은 편. 개소리야. 자 이래기들을 한번 씻어주고요. 그 다음에 떡볶이랑 같이 해삼 럭볶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래기들 바로 칼질 난도질 사시밀질 당하러 가자. 그 와중에 절었어 리발. 자 그럼 일단 이래기들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래 물이야 바로 들어가. 존자 해삼이 모양이 변형이 가능해요. 이거 보세요. 똥똥해 얘 봐봐. 야 이 정도 굵기는 약간 이거는 뭐라 뭐 뭐라 그래 이게 펀치 물이야. 봐봐 이렇게 한번 씻어주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바로 해삼의 롱구멍입니다. 롱롱해 보이죠. 여기는 바로 라갈입니다. 라갈라갈해 보이죠. 자 이제 바로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거는요 저 멀리 거죠. 바로 손질해 보도록 해요. 라갈이 어딨지. 여기다 롱구멍이랑 라갈이랑 론나 닮았어. 자 이렇게 한번 일단 머리가리를 오 사심이 너무 잘 되네. 되자마자 지금 잠깐만 자 이게 해삼의 내장인데요. 고노마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고가의 음식입니다. 이거 떡볶이에 넣을 거야. 그럼 안에 내장 말고 약간 창자 같은 거거든요. 이게 창자 겸 똥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버려. 이렇게들이 거의 똥쟁이에요. 똥을 엄청 많이 싸가지고. 자 쫙쫙 빼자 쫙쫙. 여기 먹을 통 보이시지 갖다 버려. 자 그럼 이래끼도 고노와다를 얘는 안에 내장 다 비어 너 없냐? 어우 이래끼는 아우 아 그냥 이거 똥으로 가득 찼어 이제. 자 그리고 해삼을 야 자 해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먹기 좋은 크기로 싹 잘라줍니다. 야 똥 꺼지 저 멀리 꺼지라고. 마지막 꼬다리는 좀 딱딱하니까 갖다 버려. 이렇게 똑같이 어슷썰기. 자 이렇게 해삼 떡볶이에서 가장 중요한 해삼이 손질됐습니다. 맞고 싶은 냄새.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뭘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럭볶이를 만들어야죠. 바로 카메라 내려버리고 소량만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컵에다가 떡볶이 한 컵, 물 한 컵. 잠깐만 너무 적은데 두 컵. 떡볶이도 두 컵. 원래 끓이면서 해도 되는데 전 그냥 바로 넣을게요. 설탕 두 큰술. 설큰 뭐야 리발. 그러면 실수했으니까 세 큰술 넣어야지 달달하게 먹을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바로 파이하러 갈게. 자 저쪽으로 자리 옮겨볼게. 자, 여러분 물을 끓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항상 고맙다 이 렉이야. 진짜 고맙다. 오늘은 잘해줄게. 파이어 잘했어 베프야. 욕하게 하지마. 뭐야 이 고구마 전분.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끓으면 고추장 로나 크게 한 스푼 풀어 자 그리고 간장 두 번 정도 넣어줍니다. 또 다시 이제 끌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Wait a minute.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걸 넣을 겁니다. 보통은 파를 넣어야 되는데요 라가리 닥쳐 다진 마늘 떡볶이 드셔보셨어요? 롯나게 맛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떡볶이인데 뭔가 허전해 보이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이래끼가 없을게요. 러묵 새끼들 러묵. 러묵도 간이 잘 배게 조져. 자 여러분 거의 다 끝냈는데 아직 핵심이 안 들어갔죠. 해삼 새끼 입장. 와우 쉐토박. 내가 해삼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리발 롯나 군소 같아. 자 그럼 여러분 마지막 피날레 갑니다. 로추가루 파이어. 여러분 오늘 저녁 떡볶이 어떠세요? 현수 하고 싶은 거 다 해. 잘 딱입니다. 딱이에요. 오 어묵 다 왔어. 예스. 자 여러분 바로 초밥 해보도록. 혀 다 버렸네. 잠깐만 롯나 뜨거워서 무조건 서서 먹을 건데 롯나 잠시만 공사를 하네. 자 여러분 장소를 이동했습니다. 이거 뭐야 넘어가자. 여기 굉장히 조용하고 좋아요. 자 그럼 지금 바로 먹어볼게요. 헌터팡이 항상 앉아서 안 먹는 거 아시죠? 지금 서서 이렇게 하는데 팔 롯나 아파. 계속 올라 들어가자. 어묵 먼저 바로 먹어볼게요. 와 너무 맛있네요. 와 이 레시피가 뭐였냐면요 백종원님의 떡볶이 황금 레시피였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아주 손쉽게 잘 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자 이게 또 바로 두 개 추베르. 너무 맛있어요.
매워서. 그리고 이게 약간 서서 먹으니까 좀 들어가라. 이게 너도 들어가라. 서서 먹으니까 완전 달라요. 서서 음식을 평소에 잘 안 드시잖아요 여러분. 서서 먹으면요 허리가 펴져 있어가지고 소화도 쭉쭉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5대 한번 다시 먹어볼게요. 와 너무 맛있다 진짜. 여러분들 인상 쓰는 거 이거 아시죠? 사람 인이면 맛있는 거고 8팔이면 맛없는 건데 지금 사람 인? 자 어머니가 부르신 것 같은데? 어? 왜? 왜 부르시지? 뭐지? 각도 잡고. 자 씨 여러분 음식은 서서 먹는 게 제일 맛있... 어? 아 의자 찍혔다고? 음식은 앉아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럼 지금 바로 해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삼. 오 쉣 이거 보세요. 이 큰 덩어리가 지금 약간 이렇게 말렸어요. 오 약간 이거 핀볼 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리 갔다 내려가 내려 오 뒤로 와 내려가. 오 자 먹어볼게요. 어 괜찮은데요? 보통은 해삼을 좀 생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어 괜찮은데? 해삼의 특유의 그 꼬독꼬독한 맛이 살아있어요. 더 큰 거 없나? 자 이게 여러분 그나마 큰 겁니다. 먹어볼게요. 여러분 해삼 럭볶이 행맹입니다. 행맹 레볼루션. 해삼 또 먹어볼게요. 와 얘가 그 롱구멍이었나 보다. 완전 개 로독로독하다. 로독로독. 여러분 이 해삼 내장 고노와다도 넣었잖아요. 그 맛은 사실 잘 안 나요. 왜냐면 너무 소량으로 넣었기 때문에. 근데 입에 계속 뭐 좀 딱딱한 게 씹히는데 아마도 얘네들의 롱구멍인 것 같아요. 또 해삼 먹어볼게요. 야 요새 맛있는 거 먹는다. 여러분들 이런 거 원하시잖아요. 근데 한동안 이런 거 했으니까요 조금 맛있는 거 먹어도 여러분들 그냥 흐뭇하게 그냥 아 배고프다 나도 저걸 넘어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보셔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떡보다 해삼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식감이 되게 로독한 그냥 떡 먹는 느낌이에요. 이 여기 이 부분이 약간 롱구멍 부분 같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맞네 롱구멍. 롱구멍 확실히 오독오독해요. 아니 로독로독. 어묵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 바로 추배라. 자 여러분 오늘 밤에 떡볶이 어떠세요? 떡볶이 괜찮은 것 같죠? 왜냐면 떡볶이는 정말 전 국민이 전부 다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떡볶이에다가 나중에는 닥신대로 해루질을 해가지고 해물 떡볶이 해먹어도 이건 진짜 완전 자급자족 컨텐츠의 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은 역시 앉아서 먹는 거 아시죠? 이렇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삼 럭볶이를 한번 먹어봤습니다. 생각보다 해삼 럭볶이는 진짜 너무... 저 왜 이러고 있냐고요? 아니 먹었으니까 이제 바로 엔딩 찍고 자게요. 다 해삼 럭볶이는 진짜 너무 맛있었고요. 마지막에 엔딩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조금 신선할 것 같아서 그냥 바로 찍어버리고 녹화 킨 상태로 바로 그냥 딥슬립. 자 여러분은 혹시 나중에 어디 바닷가 오셨을 때 해삼을 만약에 잡았다 그럼 그냥 썰어서 드셔도 정말 그 바다의 내음과 향미와 풍미가 너무 최고겠지만 바닷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해삼을 한번 떡볶이에 넣어서 드셔보셔도 정말 너무너무 최고로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도 이런 떡볶이가 이런 맛있는 이런 채널 그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헌터 파이어. 아이 떡볶이가 수면제 리발.